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글로벌 깡패 전문 프랜차이즈 깡패 전문 업체인 필라를 따라잡을 펠라 2021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패기 넘치는 신입 깡패 지망생분들의 깡패 모집 지원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자 모집 요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깡패 전문 업체인 펠라는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의 링컨 명언을 저희 슬로건으로 해서 오브 더 삥, 바이 더 삥, 포 더 삥, 삥에 의한 삥을 위한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창립했습니다. 항상 삥을 먼저 생각하는 전문 깡패 프랜차이즈 펠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본사는요 영등포 뒷골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뒷골목 본사를 필두로 해서 부산 서면 런투유 뒷골목 그리고 또 동성로 대구백화점 뒷골목 그리고 광주 상무역 4번 출구 등등 뭐 도봉산 자홍봉 신림동 뭐 순대타운 어디든 약 전국 50여 곳에 깡패 집단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문 깡패 전문업체 회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국에 있는 조폭 그리고 양아치 일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깡패 상반기 공채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차는 서류 면접 그리고 2차는 삥뜯기 실기 그리고 3차는 문신 카메라 테스트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 모든 걸 통과했을 경우 약 3개월 정도 원양어선에서 어선연수 그렇죠. 어학연수가 아닌 어선연수를 거치면 그 모든 걸 통과하시면 각자 집과 가장 가까운 뒷골목에 저희가 배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깡패 양아치 일진들 그리고 또 SNS 사진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그런 운동선수들 금지 약물 복용으로 선수협을 떠난 그런 운동선수분들의 또 자 서류 접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 특히나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오신 졸업하신 분들은요 감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고학벌을 그렇게 원하진 않습니다. 멘사 회원 감점이고요. 그리고 또 각종 대회에서 상 타신 분들, 수학 경시대회, 뭐 웅변 대회 상 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점이 들어간다 말씀드리고 토익 200 이상, 토익 200 이상 바로 감점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감점이 있다면 또 그만큼 가산점이 있겠죠. 가산점 사항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내에서 담배 피다 걸려서 교내 봉사활동 하신 분들 플러스 1점. 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삥 뜯을 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잦은 야자 도망으로 인한 교내 화장실 청소 플러스 2점. 양아치의 기본 수칙, 기본 법칙이죠. 야자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2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서 우유 급식 몰래 뽀를 먹다가 약이 시킨 그 우유 급식 대장, 대장과의 싸움은 플러스 3점 드립니다. 싸움 딱이라는 언제든 파이트 하겠다 언제든 싸울 자신이 있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정상 참작해서 플러스 3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류가 통과가 되시면요 이제 2차 삥뜯기 실기로 들어갑니다. 전문 깡패 5인 이상이 보는 현장에서 직접 삥을 뜯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심사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게 삥뜯기 수석 졸업하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죠. 자 깡패 27기 수석으로 졸업하신 우리 마창섭 씨의 일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섭 씨는 계란빵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신석순 씨의 삥을 뜯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뜯을 게 없었습니다. 모두가 뜯을 게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계란 안에 노른자만 뜯어먹는 노른자삥 바로 노른자삥 바로 먹거리삥 이런 창의적인 삥으로 많은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기 때문에 27기 수석 졸업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깡패 31기 작년 하반기 수석 졸업이시죠. 우리 여척두 씨는 게임을 하던 팽경교 씨의 지갑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팽경교 씨의 폰을 뺏었습니다. 폰을 뺏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노말한 휴대폰을 삥 뜯는 경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바로 그 게임에 들어가서 본인 아이디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는 그 성공 바로 게임 삥 그렇죠 창조 삥 아이템 삥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만점으로
드리면서 작년 상반기에 이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 여척두씨 수석 졸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창의적인 띵, 새로운 띵을 또 많은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3차 문신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3차, 2차까지만 실기를 통과하면 뭐 3차부터는 뭐 어느 정도의 노멀한 용문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황 이런 거 노멀하게만 그리시더라도 실기만 잘 붙으면 웬만하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물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가산점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물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저희가 확인했더니 피카츄, 보라파더, 그리고 이상희씨 등등 포켓몬스터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거 인정해드립니다. 하지만 단! 간혹 펭수 문신을 그리는 분도 계십니다. 펭수 문신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펭귄도 아니고, 뭐 유튜버도 아니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뭔가 본질을 흐리는, 우리 깡패들의 정체성을 뭔가 흐트리는 이런 문신들은 바로 문신 카메라 테스트 바로 탈락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통과가 되시면 3개월간의 어선연수, 어학연수 아니죠, 어선연수를 통해서 각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뒷골목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깡패 프랜차이즈와 좀 다른 저희 펠라만의 혜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대 보험이 됩니다. 4대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있다가 깡패 짓을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자, 삥 뜯을 때, 몸싸움 할 때 혹시나 좀 다치면 어떨까 이런 걱정 고민들 좀 많이 하시죠. 산재가 되기 때문에 싸우다가 다치더라도 저희가 또 산재 처리를 다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3.4% 원천 징수를 뗀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깡패 업체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다 세금은 꼬박꼬박 다 된다는, 납세 의무는 지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 에버랜드에서 삥을 뜯듯이 삥 자유이용권 50%, 저희 회사와 제휴를 맺은 제휴카드를 사용하시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0% 할인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뭔가 유원지 갔을 때도 편안하게 삥을 뜯을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저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삥을 뜯는 금액의 10%를 저희가 월말 정산 때 캐시백으로 다시 또 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 원천을 떼더라도 이 캐시백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삥 뜯을 때 사용하시는 뭐 방망이라던가 그렇죠, 뭐 장갑 이런 거 구매할 때 저희가 또 다시 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이 제휴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월 50만원 이상 삥을 뜯으셔야지 할인이 된다는 말씀을, 적립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혹 휘발유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뭔가 위협을 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는 저희 제휴카드 리터당 150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삥을 뜯을 수 있게 저희 회사에서는 최대한 복지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깡패 전문업체인 프랜차이즈 저희 펠라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출발!